빰빠람빠람빠람빠람. 빵 좋다. 사마인에 염료 하나면 진짜 좋은 건데, 미리 두 개, 양 하나 있고, 산 끼고, 양은 그렇게 썩 많진 않지만, 여섯 개? 네, 페트라는 아니고, 미국이라서 그냥, 산업 시대 내지는 르네상스만 가지고 할만하겠는데. 민병대가 워낙에 센 유닛이라서. 궁합. 궁합 어서 와요. 아따 땅 좋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 오 멀티시네. 한두 턴 움직이셨나 했더니 미국이셨군요. 한 칸 움직여, 한 칸. 숲에서 아. 와, 와인 4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아주 괜찮은. 비그그 땅 좋네요. 수도원 떡떡상가. 전통각이다. 수도원 기어그죠. 와, 일본 사람 1분 걸렸네. 와인의 케이크를 좋아하는 분야. 스타팅이 어디였으며? 숲이요, 숲. 와인 오른쪽에. 근데 이게 사치가 좀 애매하네. 그냥 고래를 버리고 온 거라서. 친구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친구 왜 갑자기? 아, 너무 좋아, 미국! 땅 살 때 반값인 거? 특히나 멀티에서는 더더욱. 와, 15골. 개사기. 27로 일본 타는 거 볼 수 있나요? 3mm네. 그럼 바로 곡창이지, 이거. 개깝다. 3밀드. 식량 골드 생산 행복 모두 풍족한다. 민병대로 터실 듯. 만 나와다오.
재배지 사치가 너무 아쉽다. 설마 신앙 도구. 인구. 분명 오는 식량이 별로 없네요. 아, 그거는 분명 여기 좀 약간 인플레가 좀 있어. 약간? 엄청. 주거 공간 개념이 생기면서 시작하자마자 40, 50 이러는 거 처음에 되게 놀람. 그거는 솔직히 운명 6 기준으로도 높은 생산이라서 40, 60이 나카나카 평면 나와요. 50 정도 나오나. 140평까지 친구하자는데요. 어림없는 소리 키키. 27로만 맞고 싶다는 건가 봄. 민병대 vs 사무라이. 당연히 민병대가 개바르지. 누나 먹었다. 아, 어렵네. 아, 미궁은 자유도 괜찮은데. 저기 호수 왼쪽에 필만 할까요? 여기 말하는 거죠? 네, 필만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이응 이응. 정찰병 진화. 데뷔 왜요? 좀 모여 있네요. 사우론의 눈. 전에 오리님 군대 간다는 거 얼핏 들었는데 대충 언제쯤 가시나요? 10월 20일. 와, 천만는 거라서. 문명 우유정 먹고. 문육이었으면 극현 맵이다. 담수도 별로고 공수된 정찰병 개사기잖아. 어, 진화 못했네. 정찰병 할 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아띠사 봐봐. 상태 심각한 거 봐. 언덕도 없고. 여기서 내가 21막 먹으면은 에티오피아 바로 가는 거야. 소금이네. 일본이랑 두근두근 한해 키키에 이건 뭐 프라단스에서 꽂아오면 될 것 같고, 워싱턴은 이제 궁수 가면 될 것 같고. 일본이 사치아원이 조금 많이 불쌍한 상황이에요. 명예 찍어도 괜찮을 뻔했네. 명예는 항상 워스트야. 근데 어지간. 이거는 켈트 음악인데. 이 형 또 소금이네. 한 대만 더 때려주지. 레벨업 하게. 에티오피아에서 기념이 빨리 갔나 보네. 강제 너무 좋아요, 키키엔. 다 쓸어주세요. 요새 구석자리 자주 걸리시네. 구석인데 구석 같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기 건물 공장 마구 간 바자를 스텔레 왕릉. 천문대가 압살이지 키키엣. 간문. 사기 건물 원탑은 수상정원이지. 아, 수상정원 깜빡함. 마야 피라미드랑 종이공방은요? 마야 피라미드가 제일 좋고, 사실 효율로 보면은. 근데 마야는 마야가 쓰레기라서 그렇지. 공자의 마법관하고 바자르, 펠레, 수상정원, 피라미드. 이 정도? 애초에 건물치고 안 좋은 게 없어. 심지어 인도네시아 찬디도 존나 좋은데, 그거. 오히려 건물이 있으면 사기 문명이지. 내정에서 인도네시아가 구려서 그렇지. 인도네시아가 구려서 그렇지. 하긴 카페랑 한자도 좋네요. 듣고 보니 건물은 다 좋은 듯. 그래도 수상정원 인구뻥이 제일 좋은 것 같음. 프라하랑 잔지바르랑 번갈아 가면서 국물 뜯으면 되려나. 아마 그러면 될 것 같아. 단 군사력을 높여야 돼. 먼저 지역 제한이 막세긴 하지만. 이 형도 소금 있어가지고 내정할 땐 존나 잘 보겠네. 사우론의 눈. 경찰병 하나가 거의 지도유적 디귿끝. 일꾼 상대? 일본 조금 불쌍하네, 땅이. 마군이 척살 자라니. 어그로가 쌍시오 티치네요. 망치가 없음. 왜 없어, 망치가? 아, 일본이? 일본 망치 없는 거 맞지. 이응, 이응. 설탕 있네. 궁합.
애도 어선이 있으니까 일본은. 벌써 전쟁부터요. 오가 닭폭러시가 됐나? 오늘 안 되지. 이거 자유 찍을만 한데. 하궁, 어서 와요. 어디 먼저 조실 계획이신가요? 조실 계획은 없어요, 아직. 5킹만인이랑 6킹만인이랑 어느 쪽이 더 성가신가요? 체감상. 도끼병 나오면은 5가 성가시고 도끼병 안 나오면은 훨씬 기본적으로 무명육 야만인은 대가리 쓸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진 않아. 뭐야, 그냥 지나가네? 스패밍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렇지. 아유, 먹었어? 땅 굉장히 좋네요. 육는 도시 핀다고 페널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는 도시 피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행복도가 깎이더라고요. 그게 행복도 시스템이 운명 6 패치에도 약간 영향을 준 게 쾌적도 더 주게 아 쾌적도 덜 주게 바뀌었잖아. 와 천밀산 언덕 많고 땅 사기네. 그래서 유흥단지 떡상함 공정 먹으면 터지겠다.
친구 갖고 싶다면서 이런 식으로 보자. 아니 여기는 양보할 수 없겠지 제 입장에서. 오랑캐 뚝배기 깨아주. 하하, 멍찬 놈.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실수인 척 음악하기. 교토 땅 쓰레기 깎긴 하네. 겐세 입구. 개척자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좀 늦어서. 남의 땅 먹으면 그것이 개척입니다. 개척자 검사. 여기다 피면 나랑 전쟁해야 돼. 민병대 때 봅시다. 도마다. 이제 칠 계획이 생긴 키키에. 일본 시점에서 관전하다 왔는데.
어 뭐야? 신들의 것을 모두 내놓아 이 미륵에게 주어라. 나는 그것으로 극락을 만들 것이니라. 노렸는데 돌려주거나 삭제했을 때 키킬. 과연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 아, 뭐야, 엘도라도야? 너무 빠른데, 도시? 왜? 인공 락. 아. 왜 그래? 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인공. 빰빠라밤빠밤빠밤. 크브레이켓 크브레이켓 크브레이켓. 아, 오랜만에 관련자 먼저 보네.
와! 일본 조지고 시작할 아니야 아니야 일본은 무조건 친구야. 일본은 콩롤을 안 먹었어. 그럼 친구야. 이건 내가 일본을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쳐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많아. 근데 어디다 피러 가시는 건가요? 와인 쪽 아니. 아니, 송로 먹으러 갈까? 사우론의 눈. 일본인한테 오케이 한번 쳐주시지 키피엣. 에티 땅 사기네. 땅 좋아 에티오피아. 네 에티는 실수했어. 알렉은 쓰레기. 뚜루뚜루뚜루뚜루 애처럼 내 브라질 신기해. 뉴욕 왜 저기 핑거인? 저 정도면 거의 은부장군 아닌가? 뉴욕을 왜 여기다 뺐냐고? 송로버섯 및 방어도시. 아, 그렇지! 이거지! 뉴욕 피트라 먹으면 좋음 아키키에. 자물고기는 예의가 다르지. 물고기 봐. 어? 킬리네? 진짜로? 킬리가 있었네. 킬리민 병대. 어선 4개라.
희생의 동맹 맺을 수 있겠구만. 와. 그럼 여기 하나 더 피면 되겠다. 그지? 금방 언덕에 철 한 타일쯤은 나오겠지. 아마도? 와. 티아 보소. 소금은 너무 적폐야. 소금 단점 나한테 안 나오네. 돈! 빰! 빠람! 빠라! 바라! 바람! 우호관계 선언 하려면 이 정도 돼야지. 뜯는다. 이씨 메시테 이씨 어떻게 하네 메시테. 오. 아, 이것은 공정 터진 돈으로 개척자 사면 되겠다. 키키의 우호도 자기라는 것이다. 빠르게 시드니를 동맹 맺어서 게임을 쉽게 풀어놔. 멀티에서 우호관계 잘 받아줘요. 아니? 아, 잘 받아준다고 하면 잘 받아주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없어요. 우호관계라는 게. 사우론의 눈. 크. 내가 보지 못하는 도시국가는 세상에 없다. 누가 비난 때리는 것도 아니고 키키에. 다음 판으로 비난 맞을 수 있긴 한데. 물고기 땅에 철까지 떠줬네. 그러니까. 랜덤에서 미쿡 나온 건가요? 하긴 방위협 정 아닌 이상 멀티에서 외교는 뭐. 형 안녕? 잘 지내고 있어? 공분이 하이하이. 일본인도 습지 설탕 앞에서 사실 마군이라고 하지만 궁궁이 자신이 마군이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뭔 소리야?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5대 습지설탕 극혐에서 6습지설탕 꼴따. 그러게? 6이랑 5랑 차원이라던데? 폴란드인가요? 이 형 원시티야? 원시티 조금 그렇네. 누구누구랑 같이 하시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쥬? 나는 조지아가 걔 듣보잔 문명에 아무것도 없는 근본 없는 문명인 줄 알았거든. 들어보니까 조지아 바그라티온이 가문이 7세기인가 8세기에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있었던 가문이라고 하더라. 그거 듣고 생각을 고쳐먹었지. 아 조지아도 근본이구나. 조지아 커피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지아 바그라티온이 가문이 그렇게 근본이면 저기 모카 땅 미쳤네요. 조지아도 근본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 궁하. 궁하 어서 와요. 일본이 일본하면 꿀잼. 그러시오.
너무 때리고 싶다 진짜. 미니트맨의 매운맛. 아 미국이구나. 원숭이는 절대 위대한 개츠비를 이길 수 없다. 혹시 사막타일이 석유 더 잘 나오나요? 네! 무조건! 역사적 고증에 따라 일본은 사라지겠군. 이거는 시장을 미국 빨리 가는 전통인가요? 것도. 명예인가요? 전통 명예 둘 다 가는 게 낫지. 나중에 탱크러쉬 기대할게요. 저기요 망치 두 개랑 미국은 탱크러쉬 가면 안 되고 보병하고 비행기로 전통 가야 돼요. 명예. 미리 이거 뽑아놓고 또 뭐냐 비행기는 이걸로 27이 개사기인 게 그니까 폭격기가 원래 65에 10이잖아 그지? 근데 B-17은 뭐가 있냐면 진짜 개사기예요. 내가 B-17이 제일 사기 유닛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전투력 5가 높은데 승급이 하나 또 붙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고 전통명예. 전제랑 브란덴부르크 가면은 승급을 얘는 4개를 찍거든. 거기에 회피까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절대 못 막아요. 다른 문명들이 알고 당하는데 영국같이 기괴한 나라가 가는 건 뒤져야 돼. 일본도 비행기 알면. 특성 있지 않나. 미제 고증. 제로세는 많이 약해. B-17 잡으려고 제로센 출동. 미읒제. 일본은 전투기라 크다. 네, B-17이 이제 폭격기 상대로 강한데 뭐야 병참 아 B-17이 아니라 특가능인가? 전투기 그러니까 제로센이 폭격기 상대로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정말 전통적으로 폭격기를 아니 전투기를 연맥인 게 B-17이라서 얘는 요격이 달려 있거든. 과연 궁궁이는 페트라를 가져갈 수 있을까? 페트라 왜 먹어? 내가 지금 페트라 먹으려고 여기다 도시 피는 거 아니야? 일본이 상태가 영 안 좋아. 스타트 아따 그랜드 캐년 봐라. 백군님 안녕하세요. 퇴근했습니다. 어서 와요. 사무라이 타이밍도 없을 듯. 일본 멸망시키실 건가요? 글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 도쿄에서 교토로 이사 갈 때 상경한다고 하는데 몇 시티 피실 건가요? 폭격기 보려면 한 3시가 뒤에 오면 되나요? 아니 이거 금방일 수도 있어 생각보다. 이 나라는 정식 수도가 교토인지. 그게 아니라 교토가 오래 전부터 일본의 중심 도시였어.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는 헤이안쿄 시대 이전에는 나라고 그 다음에 교토고 그 다음에 도쿄인데 이 동경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교토, 그러니까 경도거든 여기가 수도가 있는 수도라는 얘기야. 근본이지. 근데 여기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경이라고 해서 그게 노쿄인 거야. 근데 이게 에도 시대 때 수도를 동경으로 올렸나? 그치? 동경으로 올리고 교토에는 천황이 있을 거야 아마. 아닌가? 천황도 옮겨버리나? 내가 그 거기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내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피해자분들. 교토의 천왕궁 지금도 있긴 하죠. 난 거기 한번 갔다 왔어. 괜찮더라. 천왕은 쭉 교토에 있고 에도 때는 막부가 동경에 있었음. 중앙집권국 중에 중앙집권국인 한국의 잣대로 봐서 문제인데. 조조의 서주대학살도 갑자기 조조가? 당시 시대 관점으로 봐서는 타당한 거라던데. 아니 반항하면 원래 일가를 싸그리 몰살해야지. 일본은 왜 중앙집권이 어려웠을까요? 일본이 왜 중앙집권이 어려웠냐고? 민족주의를 진짜 빨리 뚫었는데 이후 지형상 간단해. 걔네는 그 일본 지도 보면 답 나와요. 아니 그것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그 막부 체제에서 애초에 정통성이 낮아. 그러니까 그 막부의 번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은 지형상 풍족하고 방어하기 좋은 게 많음. 막부의 번이 정통성이 상당히 부족한 체제라서 막부가 아씨 뭐 약속을 했어?